안녕하세요. 즐거운 최작가입니다. 저는 수년간의 연구 끝에 드디어 시간여행에 성공을 했는데요. 보시다시피 저는 1592년 조선시대에 와 있습니다. 오느라 좀 힘들고 긴 여정이어서 사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멀미도 좀 하고 힘든데요. 이렇게 조선시대에 와보니까 굉장히 공기도 좋고 보증력하고 제가 시간여행 연구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 현재 이곳 조선시대 1592년은 임진왜란이 곧 발발하기 직전인데요. 그 모습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곳 조선시대는 매우 평화롭습니다. 이곳에서 많은 사대부 양반들이 생활을 하는 그런 곳 같은데요. 한번 천천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런 식으로 시간여행기를 타고 이제 여러 시대를 돌아다닐 예정인데요. 오늘 그 첫 번째로 조선시대에 와 있습니다. 머슴이 나타나서 저에게 음식을 내올 것 같기도 한데요. 정말 조선시대인데 이런 구조물은 요즘 우리나라에 있는 것과 똑같네요. 2020년에 있는 것과 이렇게 조선시대에도 참 과학이 발달을 했어요. 이렇게 볼트가 있고 나사가 있고 이런 문양이 있고 역시 조선시대답습니다. 자, 그러면 조선시대에 제가 온 기념으로 이곳에 어떤 분들이 사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문을 열고 이곳의 마님과 나리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을 열어볼게요. 안 열리는데요. 이렇게 해야 열리는 거죠? 자,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선시대에도 더워서 저렇게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죠. 조선시대라고 여름인데 뭐 에어컨이 없으면 안 되겠죠. 저는 이렇게 조선시대에 와서 많은 과거의 행적들을 바라보고 있는데요. 여러 가지 생각이 참 교차합니다. 저는 이렇게 조선시대에서 한 3일간 체류를 할 예정이고요. 3일 뒤에는 공룡시대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. 백악기 시대로 날아가서 또 그곳의 상황을 여러분께 생생히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상 즐거운 시작가의 시간여행이었습니다.